안녕하세요. 마요네즈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? 우리 가족은 항상 마요네즈 직접으로 만들어요.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레시피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. 그 시작하기 전에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이 모든 재료들이 상온에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너무 차가우면 그냥 다 버리면 돼요. 네, 필요한 것이 계란 노란 부분은 6개, 식초 3 티스푼, 소금 1 티스푼, 고추장 2 티스푼 필요하고, 대비라기 기름은 1리터 필요합니다. 첫 번째 스텝은 노란 부분을 다 섞어야 돼요. 그러면 식초, 소금, 겨자 다 넣어야 돼요. 아,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. 다시 다 섞어야 돼요. 섞으면서 이 해바라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, 근데 사실은 해바라기 기름이 맛이 없어서 제일 좋은 기름인데 다른 기름도 쓰면 돼요. 이 정도이면 괜찮아요. 좀 두껍게 하면 좋아서 지금 마요네즈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요네즈는 그냥 보통 마요네즈처럼 먹을 수 있고, 그 샐러드나 다른 음식 먹으면 좋은 마요네즈예요. 맛있게 먹어요. 안녕.